1406년 8월 18일 왕위에 오른 지 채 6년도 되지 않았는데 태종은 조영무를 불러 충격 발언을 합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니 하늘이 화가 난 모양이다. 하늘의 뜻에 따라 이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다들 그리하도록 하라. 그러자 난리가 난 대신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아직 강건하신데 어린 세자에게 양위라뇨. 게다가 상왕도 이미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전하까지 상왕이 되실 순 없사옵니다.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나 그날 밤 내시를 부른 태종은 세자에게 옥새를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명을 받은 내시가 몰래 세자궁에 옥새를 가져다 뒀는데 다음날 이 사실을 안 대신들은 다시 한번 궁궐 앞에 엎드려 난리를 칩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렇사옵니다. 왕위를 넘기시는 일을 그렇게 신들 몰래 처리하실 순 없사옵니다. 제발 옥새를 도로 가져가시고 명을 걷어주시옵소서. 그러자 태종은 내 이미 뜻을 밝혔으니 철회는 없다. 무엇하느냐? 이들을 모두 내쫓고 국문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며칠간 대신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태종은 갑자기 이숙번을 부르더니 난데없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께서 나타나시더니 나를 꾸짖으시며 네가 나를 굶기려 하느냐? 라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냐? 그러자 눈치 빠른 이숙번은 신의 생각엔 전하께서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다가 혹시라도 종묘사직이 위태로워지면 모우께서 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모우께서 직접 꿈에 나와 다그치신 것 아닐까 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 내 모후를 생각해 양위를 철회할 테니 대신들에게 그리 전하도록 하라. 그렇게 선의 파동은 끝이 났지만 태종은 왜 갑자기 이런 쇼를 벌인 걸까요? 선의파동으로부터 1년쯤 지난 어느 날 태종의 삼촌이자 영의정 부사로 있던 이화라는 사람이 민무구, 민무지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년 전 전하께서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셨을 때 모두가 슬퍼하며 반대했으나 두 형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내심 선의를 원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일전에 임금에겐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했느냐 라고 물으시자 민무구는 그렇습니다. 세자 외엔 영특한 아들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옵니다 라고 답했는데 이는 왕실의 자손들을 제거하려는 뜻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형제는 자기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핍박하고 지나친 권세를 부리고 있사오니 전하께서는 이들의 죄를 물어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다른 대신들도 다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죄를 만천하가 알고 있사옵니다. 이들을 반역의 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민이로구나. 하류는 어찌 생각하는가? 가볍게 처벌하시지요. 어허,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그럼 전하께서는 저들을 처벌하길 원하신단 말씀?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렇게 태종의 속내가 드러나고 신하들도 다 같이 두 형제의 처벌을 주장하자 소식을 들은 민재는 이러다 두 아들이 처형당할까 두려워 태종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전하, 제 두 아들의 죄가 작지 아니하니 먼 지방으로 유배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신들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대신들의 요청이 너무나도 거세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형제를 유배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된 민무구와 민무질. 그러나 이미 두 형제를 탄핵했던 사람들은 이대로 시간이 지나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고 두 형제가 돌아오는 날엔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 계속해서 더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던 중 민재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태종은 미뤄왔던 결정을 내립니다. 두 형제는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으며 다른 왕자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으니 죽어 마땅하다. 죄인 민무구 민무지를 자진케 하라. 얼핏 보면 두 형제가 지나치게 권세를 부리고 왕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실언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록의 다른 부분들에선 오히려 두 형제가 태종을 두려워하여 몸을 숙이고 조심히 행동하기도 했으며 민무구가 왕자는 한 명뿐인 게 낫다고 한 건 왕자의 난과 같은 사태가 없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했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태종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 이화를 시켜 이를 꾸민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보다 훨씬 권세를 부리고 더 심한 발언을 여러 번 했던 하륜은 태종이 끝까지 보호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태종은 원래 능력 있는 신하가 어느 정도 부정부패를 하는 건 그냥 넘어가주는 성격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태종의 민씨 가문 수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염치용이란 자가 민무회를 찾아와 억울한 일이 있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얼마 전 전하께서 판결하신 노비 소송이 있었는데 이 노비놈이 엄청난 부자인지라 영의정 하륜께 뇌물을 바쳐서는 전하께 청탁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민무회는 충녕대군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는데, 충녕대군은 곧장 태종을 찾아가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해버립니다. 그러자 잔뜩 화가 난 태종, 내가 뇌물을 먹고 노비 편을 들어줬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란 말이냐? 당장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다 가두거라. 단단히 화가 난 태종은 관련자들을 유배 보내버렸으며 민무회는 관직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고발이 들어오는데, 민무율의 장인이자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이직이란 자가 염치용은 단지 분에 차서 막말을 한 것뿐인데 그에게 반역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들통납니다. 이직을 지방에 안치하라.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관련자들이 잡혀가는 걸 보던 양녕대군은 갑자기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2년 전 원경왕후가 몸이 아파서 양녕과 효령, 충녕이 간병하고 있을 때 그들의 외삼촌인 민무율과 민무회가 문병을 왔는데, 그들이 조용히 양녕을 불러 말하기를, 전하, 저희 형님들은 사실 반역을 꾀하지 않았음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역을 꾀하지 않았더라도 민씨 집안 사람들은 교만방자하여 권세를 부렸으니 그런 꼴을 당해도 쌉니다. 세자조하께서는 저희 집안에서 자라신 걸 잊으셨습니까? 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사를 거듭하다가 혹시라도 이 일이 밝혀질까 두려운 양녕은 먼저 태종에게 가서 일러바칩니다. 뭐라? 민무회가 그런 막말을 짓거려. 당장 민무회와 민무율을 유배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몇 년 전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죽음으로 이미 민씨 가문이 태종의 눈밖에 났단 걸 알아챈 신하들은 태종의 의도를 알아채고 두 형제의 처형을 계속 주장하는데요. 그러자 태종은 두 형제가 자진하려 하면 말리진 말아라 라면서 넌지시 자결하라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둘은 태종의 뜻에 따라 자결하면서 결국 원경왕후는 내 동생을 모두 잃고 마는데요. 일찍이 태종의 능력을 알아보고 가문의 모든 걸 바쳐 태종을 도왔던 원경왕후. 하지만 왕위에 오른 태종은 그런 원경왕후를 홀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문까지 몰락시켜버리면서 집안을 박살내버립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선 정말 피눈물이 쏟아졌을 만하죠.